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LNF, CJ, 대한통운, 네이버까지 오늘 네 가지 기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천보입니다. 주가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0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천보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34만 원대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호재성 이슈를 안고 주가가 12% 넘게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주 장 마감 때는 6%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앞다퉈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금투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35만 원대에서 38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가총액도 현재 이제 천보는 11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배터리 시장 내 주력 제품의 침투율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퍼가 31배로 경쟁 업체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탄력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비슷한 맥락인 LNF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장에서 주가가 6%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미래에셋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36만 원대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7조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단일 제품 생산의 비중 증가로 인한 제조 원가가 절감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레드우드 머트리얼스와의 MOU 체결도 호재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생산 능력이 40만 톤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요. 4분기 매출액이 현재 증권사에서는 4,100억 원대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에코프로비엠과 유사한 추정치입니다. 관련해서 또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주말인 어제 창립 91주년을 맞아서 미래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혁신 기술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커머스 택배 그리고 신라스트마일의 플랫폼 집중 육성을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CJ 대한통운은 잇따라서 이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키움증권 측에서는 풀필먼트가 의미 있는 실적 기여를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어제 융합형 풀필먼트를 8배 이상 확장할 것이다 라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오늘장에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번 해가 아니라 내년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 한 가지를 네이버로 추천을 했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광고, 커머스, 핀테크 쪽에서 고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 해외 쪽에서는 웹툰 쪽에서의 이 자리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웹툰 매출이 고성장하면서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가 고성장하면서 미래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 이사회에서 한성숙 대표 교체에 대해서 논의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